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들러 나왔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봐도 자주색 꽃을 참 예쁘게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줄기는 곧게 서고 사각이고 잎은 아주 납니다. 그리고 깻잎보다 더 독특한 강한 향이 아주 물씬 풍깁니다. 바로 방아잎입니다. 배초향이라고도 하죠. 이 방아잎은요, 이른 봄철에 어린 수는 이렇게 나물로도 먹기도 하는데 아주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한번 쪄서 이렇게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는데, 주로 생선 종류 탕이라든가 전골이라든가 부침개 해서 먹으면은 아주 그 향도 좋고 맛깔스럽습니다. 그리고 식욕을 돋구는 그런 입맛을 살리는 그런 아주 맛이 있습니다. 이 방아잎은 우리 토종 허브라고도 하고 외국 서적 등에서는 코리안 허브라고 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꽃이 필 때에 지상부 전체를 낫이나 전전가위로 뚝뚝뚝 베어서 말려가지고 다려서 차처럼 먹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동의보감에는 아가트리, 이 곽향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성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로즈마린산, 나이신,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약성이 좋아서 음주나 흡연, 또 피로, 과로 등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소화촉진, 다이어트, 감기 예방, 두통, 천식, 치매, 중풍, 항암 등 그 외에도 피부나 독소 배출에 효능이 좋습니다. 방아잎 배추향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